그런데 갑자기 괭이 갈매기들이 모여듭니다. 차분히 기회를 엿보는가 싶더니 물꼬치를 향해 바다로 뛰어듭니다. 수면 가까이 올라오는 물꼬치는 갈매기들의 좋은 먹잇감입니다. 사냥에 성공한 어미가 불이 나게 둥지로 날아듭니다. 새끼들은 기다렸다는 듯 어미의 부리를 쪼아가며 먹이를 재촉합니다. 새끼가 먹이를 먹고 나면 어미는 다시 사냥에 나설 겁니다.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는 독도의 생태계는 그 어느 자연보다 강인한 생명력을 뿜어냅니다. 그 덕분에 새로운 발견을 거듭할 수 있는 거겠죠. 또 다른 해양 연구진이 독도 바다로 나설 준비를 합니다. 이들은 조사를 위해 특수 장비를 동원했습니다. 저희가 생물 다양성 조사를 하려면 40m, 50m, 60m까지 내려가서도 바닥에서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어야 돼요. 그러려면 고려해야 되는 게 감압병을 이제 잠수병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. 그것 때문에 저희가 특수호흡 기체도 좀 이용을 하고 또 그렇다 보니 공기 탱크도 한 4개 정도 메고 대심도 조사를 수행을 하고 있죠. 목적지는 독도 북부 해역입니다. 일반적 수중조사는 수심 10에서 20m 내외.